밀양 아리랑으로 유명한 경남 밀양에선 65년째 아리랑 대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축제의 백미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뮤지컬 밀양강 오디세이인데 올해는 기존보다 500명 늘어난 1,500명이 함께합니다. 이성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뮤지컬 밀양강 오디세이 공연 장면입니다. 밀양의 설화와 역사, 인물 이야기를 뮤지컬로 풀어내 밀양 아리랑 대축제의 백미로 손꼽힙니다. 밀양강 오디세이가 펼쳐질 영남로 앞 밀양강 둔치입니다. 밀양강 오디세이는 해마다 시민들이 배우로 출연했는데 올해는 1,500명이 대거 참여해 성대한 무대를 꾸밀 예정입니다. 기존 1,000명에서 500명이 더 늘었습니다. 올해 뮤지컬의 주제는 검의 노래입니다. 고려 말 대마도 정벌에 나선 박위 장군과 광복의 맹세를 했던 윤세복 선생 등의 이야기로 구성됩니다. 내용이 풍부하고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오히려 참여를 하자고 성화를 부려서 세계 각지에 퍼진 밀양 아리랑을 발굴해 소개하는 아리랑 주제관이 마련됐고 삼형대사와 전필재, 김종직 선생 등 밀양 관련 인사들의 가장 행렬 등이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우리 밀양강 오디세이와 아리랑 대축제를 끌어가는 그런 행사입니다. 밀양 아리랑 대축제는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영남로와 밀양강 일대에서 열립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